오늘은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코브라 이 식물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열대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곳과 호주 그리고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주로 나무 위나 바위 등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 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덩굴 식물처럼 다른 식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중에서 스스로 자라면서 빛과 습기를 흡수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속 그늘진 곳에서 밝은 간접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요. 실내에서는 이제 창가와 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면 건강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식물도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창가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코브라.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코브라. 이거는요, 직사광선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밝은 간접광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탈수 있으니까요. 잎이 살짝 빛이 살짝 한번 유리창 같은 곳에 걸러지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온도는 실내면 좋을 것 같아요. 18도에서 24도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너무 창가에 둬가지고 냉기에 바로 붙어 있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실내 식물론 정말 좋은 식물이죠. 물은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흠뻑 적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주에 한 1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흙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 주는 것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고사리류는요. 공정 습도를 좋아하니까요. 주변에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잎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 식물 사이에 함께 있는 것 추천드립니다. 흙은요, 부엽토, 마사토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실내 식물용 흙에다가 부엽토 같은 것을 또는 이탄 같은 것을 조금 섞어주면 되겠죠. 습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5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공기 중에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화분을 물이 깔린 접시에 두어 습기를 보충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때 이제 화분 이 식물 아래에 물이 이렇게 항상 젖어 있게 되면은 썩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접시를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물을 채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다른 식물들과 함께 두시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끼는 성장기인 봄이나 여름철에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약한 액체비료 어디 가시면 하이포넥스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거 많이 희석시켜 가지고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있으니까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해충은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병충이 이제 잘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과습할 경우에는 뿌리 썩은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물이 고이는 일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흙 표면이 습질 정도로 물 관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흙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돌을 까신다면 적어도 2cm 이상은 한 3cm 정도는 돌을 깔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한다면요, 1,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정도 키웠는데 내가 잘 키웠다. 그러면 1년. 내가 키우는데 조금 잘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식물에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사리 잎끝이 자꾸 말려가지고 마치 그 화분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물을 좀덜 주었더니 잎이 그 자기를 껴안는 것처럼 말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식물이 난 물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물을 좀안 주면은 자기 몸을 감싸면서 물 달라고 애교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분을 끼얹는 고사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아주 물을 좀, 이 식물이 좋아할 만큼 주는 게 좋겠죠. 물이 이렇게 충분해지면 잎이 다시 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식물이 기분이 좋아진 것을 알수 있죠. 이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코브라 이것은요, 이 식물은 그 자체가 특별히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같은 속에 속하는 일부 종들은 그 민간에서 피부 상처 치료, 해열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이 코브라 품종 자체가 약재로 사용됐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이 식물은요, 독성이 거의 없는 식물로서 이 반려동물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잎을 씹어도 크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단지 이제 잎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만약에 과다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스플레니엄 리더스 이것은 실내 식물로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식물을 키우면서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스플레니엄 니더스 코브라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